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그 전망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카카오페이 윤정식 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보합 출발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또 계속해서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 보합으로 예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전일 같은 경우 이 국내 시장이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뭐 큰 폭은 아니었지만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우선은 좀 낮습니다. 거래 대금이 최근에 11조 원에서 뭐 많이 나오는 날이 한 14조 원 정도 이 요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죠. 이 거래 대금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이 뭐 코스피 기준으로 1%가 넘게 상승을 했지만 거래 대금이 13조 원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종목도 그렇고 이렇게 시장도 그렇고요. 거래 대금이 낮다라는 부분은 그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 다음 날로 이어가려는 그 확률이 좀 낮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거래 대금이 좀 낮았다는 부분들은 아직은 이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흘러가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 사실 좀 살펴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전일 뭐 외국인을 팔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이다라면은 국내 시장도 사실은 좋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들, 특히 거래 대금이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아직 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거래 대금이 12조 8천억 정도 지금 몰렸고요. 코스닥이 1조 정도 더 많은 대금이 몰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거래 대금의 추이를 봐야 된다. 이게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거래 대금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 뭐 섹터별로는 지금 주도 섹터가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낮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뭐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뭐 철강, 화학, 대형 섹터들이 이 지금 크게 올라가기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그래서 대형 섹터들보다는 그 중에 조금 더 세분화된 섹터들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 개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좀 보신다면 2차 전지 소재 장비주 섹터가 뭐 최근 들어서 이 주가도 그렇고요. 뭐 수급도 그렇고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국내 대형 3사들 SK, LG 그리고 삼성까지 이 모두 이 투자가 증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정부의 지원까지 나오고 있고 뭐 실적도 지금 매출액이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많이 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을 좀 더 바라본다라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 대금 증가와 함께 외국인이 사야 됩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이는 국내 시장이 올라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기관이 순매수를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이 시장 상승에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4거래일 연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도를 하다가 5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국내 시장을 올리는데 뭐 기관의 금융투자와 함께 일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를 하느냐,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진성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기관의 수급보다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대부분을 금융투자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좀 단기적인 매수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관의 수급보다는 이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뭐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오르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떨어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시고요.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연속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최소 15조 원 이상, 뭐 한 20조 원 가까이 되면 뭐 더 좋겠지만 최소 15조 원 이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조금 개별 종목들 그리고 현금화 개별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고요. 현금을 50% 이상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세한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